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만 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184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오늘 새벽 FOMC 발표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잘 따라가셔야지 충분히 시장에 대응이 될것 같고요. 제가 오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제목이 1929년 은행, 물음표, 네. 지금 상황이 너무나 똑같고, 어, 여러분들 1929년 공부해 보시면요. 네. 폭발은 어디서 일어났다? 은행 유동성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고 나서 NTP님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지켜보고 가겠습니다. NTP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미국 중소은행들이 사상 최대 규모인 352조에 달하는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만기를 앞두고 있다. 차입자들이 금리 인상을 못 버티고 채무 불이행에 빠진다면 체력이 저하된 소규모 은행들이 우로로 무너질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원격 근무 확산으로 임대 수요가 줄면서 오피스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하락했다. 변동금리로 담보대출을 받은 차입자들은 월 부채 상환액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 현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입자들 역시 시름이 깊다. 자, 채용, 어, 채용자 시에는 기존에 더, 기존보다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라도 디폴트, 자, 사태가 발생이 된다면 위기가 거쳐볼 수 없이 확산되며 미국 금융 시스템 건전성이 바닥을 칠 것이란 분석이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그러면, 에, 저번에 SVB 발 금융 위기가, 어, 제가 볼 때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터져나가는 게 아니냐. 이게 지금 현재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진짜 긴장하시고 사태를, 네,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에, 네, 그래서, 어, 다음 금융뉴스의국제경제 보시면, 네, 미국, 자, 퍼시픽 웨스턴이라는, 네, 은행이 또 1조, 어, 1조 8천억 원 긴급 수요를 했답니다. 위기동성, 위기 진동될까? 지금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은행 문제예요, 은행. 네. 은행. 근데 연준에서는 금리를 네, 올렸죠. 그 다음에 한번더 남았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그이 변화들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잘 보셔야 돼요. 아주 살벌한 어, 일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너무 나이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네, 달러 인덱스입니다. 갑자기 달러 인덱스가 0.5% 넘게 네,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영향으로 네, 정확하게 달러 인덱스가 내려간다는 네, 그 원인은 아직은 제가 파악이 못했던 못됐는데 일단 차트상으로 네, 엄청난 폭락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 영향으로 달러 환율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 좀 하면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현재 이제 우리나라 국채죠. 국채 국체 3년물. 네, 요 신호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3%를 붕괴하는 시점이 오면, 네, 이제 위기급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RSI도 주봉해서 지금, 네, 삼습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네, 곧바로 요 저점을 이탈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 무슨 얘기죠? 국채로 산다는 얘기는, 네, 다른 자산들이 안 좋다. 위험 자산들이 진짜 위험해졌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3년물 3.2. 자, 10년물 3.26. 살짝 높죠. 이제 정상화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된다. 제가 그냥 폰으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죠. 잘좀 보시고요. 자, 그럼 3년물, 네, 외국인들. 자, 지금 4일 동안에 거의 3조 한 2천억 정도 샀어요. 어, 얘네들이 뭐 머리가 비지 않는 이상 왜 샀을까요? 이유가 있죠. 근데 증시는 선물 갖고 지금 장난치고 있고, 예. 그래서 잘 보시고, 자, 10년물 보시겠습니다. 자, 10년물도 보면, 네, 거의 1조 5천억 정도, 네, 지금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건 위험신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국채를 사는 이유는 딱한 가지다. 안전자산.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에, 오늘, 아, 저걸 안 보여드렸네. 달러. 잠시만요. 네. 음, 잠시만요. 어,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달러 좀, 다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시 돌아와서 달러 선물을 좀 보시면, 네, 외국인들이 1조 천억 가까이 때렸습니다. 매도가 나왔죠. 폭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달러 인덱스 폭락이 있었고요. 그거 좀 이따 확인해서 좀 보고. 자, ADR가 보시면, 거래소는 7 1 네, 지금 뭐죠? 네, 보시면 엄청나게 지금 하락 종목 수가 많아요. 일부 종목과 지 선물을 가지고 지수 지금 장난을 하는 거죠 오늘 위클리라 위클리 옵션 데이라 지금 음, 이렇게 장난치고 있고요 코스닥도 하락 종목 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네, 이런 지수를 믿지 마시고 이런 세부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되겠다. 자 이렇게 판단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보실게 자 환율 자 폭락을 했는데 지수는 안 올라가죠. 네. 자 그래서 현재, 1280원 대 네, 이렇게 완전 폭락을 했죠. 그금은 이거는 조정이냐,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냐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빅스. 자, 빅스를 보시면, 네,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또, 변동성이 이제 확대가 되는지, 네, 엄청나지요. 네, 널뛰게 하고, 한 번은 요거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동 평균 보시면, 네. 뭐죠? 60개월 선 저항 계속 보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보시면, 네. 자, 주봉에서는 네, 살짝 지금 반등이 세게 들어오고 있는데, 네, 거래량이 마음에 안 들고요. 일단은 앞에 있는 3월 6일 주간에 주봉 네, 걸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스플레이에 속지 마시고, 지금 네, 2 0일선 200주선,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네, 파동과 피보나치 자세 가지 시나리오 1658은 반드시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낙컴버블급자 4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 1300대 그다음에 위기급은 800대 이렇게 시나리오를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지표로 보니까 어때요 네 지금 현재 46 네, 아직까지 50도 못 넘고 있죠. 네, 무려 9개월 동안의 박스권. 네, 그 다음에 MFI 32. 자, MACD는 조만간 만날 것 같은데, 네, 상황 지켜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방향, 201선 방향 아래죠. 조금 완만해졌다고 하지만 방향은 아래다. 물론 주가는 요 위에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 네, 요 위에 있죠, 지금. 그러니까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박스권 2500과 2100 사이인데, 아무튼 지금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한동안 길게 갈것 같은 이런 불길한 예감이 있고요. 아까 달러 인덱스에 의한 하락이 요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1278원 마감했네 오늘 네. 오, 30원 가까이 빠졌는데 네, 급락을 했죠. 그러면 현재 증시는 거기에 반응을 안 했고요. 조금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점 고점 되돌림이 자, 50% 근처까지 와 있죠. 그래서 여기 자,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1260원 여기 61.8% 부근 이 부분 1260원 붕괴가 되면 하락 전환이 이제 강하게 나오게 나오겠다. 이렇게 되면 음봉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엄청난 변동성이고 여기에 금리 인상 이후에 이런 게 나왔다. 커다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동향을 보면 네, 개인 팔고 외국인 기관 샀죠 기관 산 이유는 네,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들어와서 이렇게 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해 0.4 항생 1.6네좀 올랐죠 그 다음에 미선물시장 네, 살짝 강부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종합을 보시면 네 보시죠 금융투자에다 프로그램 음.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추이를 보시면요. 자 외국인들 얼마 안 샀죠? 네, 이때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틀리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조금 샀고요. 차이, 자 비차이, 네, 선물, 네 콜, 그다음에 풋, 자콜 매도 풋 매수 뭐죠? 외국인들, 네 하방 배팅입니다. 자 미니 많이 팔았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지수 갖고 장면 치고 있다. 자. 1조 5천억, 한달 동안. 그래서 개인 조금 또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네. 1조 1천억 정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증시 자금을 보시면, 자, 17조 9천억, 3월 21일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요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게 3천억에서 5천억 까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박스권 계속 유지하는 상황,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1.84% 올라서, 오늘 외국인 네, 개인 팔았고요 기관이 프로그램 매수로 산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얘는 구름대에서 헤매고 있고요 후행스팬 여기 있습니다. 자, 상승으로 갈려면 여기 있는 요 부분, 매물대라고 하죠 이렇게 많이 횡보했던 부분은 요걸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 이 예, 주시하시고, 예, 요 크기만큼 거래량이 너무 좀 과장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구요. 자, 주식, 아, 삼성전자, 예. 자, 400만 주. 네. 그래서, 일부러 올린 듯한 느낌이지만, 앞으로 상황 에주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뭔가 호재가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 샀고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자,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요, 요 부분, 요 부분, 네. 자, 요 박스권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여보. 그러면, 삼성전자 올라가면, 자, 어떤 현상이 생기죠? 지수가 올라가죠? 근데 삼성전자만 올라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전체가 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후행스팬 딱 붙었죠, 여기 밑에. 앞으로 상황 예 주시하시고 지금은 좀 널뛰게 하는 그런 상황이다 자 환율 영향으로 삼성전자를 좀산거 같은데 외국인들이 네, 잘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삼성전자 지금 네 62,300원인데 여기가 뭐냐 요 고점이 네 구름 대 있는 데가 63,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돌파 여부 그럼 돌파하려고 봤더니 저항이 세게 있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코스피 보면 크게 변화가 없죠? 0.3%? 자, 삼성전자 몇 프로? 네. 1 거의 2% 가까이 됐는데, 웃기는 거죠? 자, 시장은 안 가는데, 종목만 간다? 이거는, 네, 노림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13개월 선 중심선에서 계속 저항받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지금 9개월 차 박스권이니까 잘 보시고, 자, 코스피는, 네, 구름대심 저항받고 있고요. 후행스팬 딱 밑에 붙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 그래서 거래량은 좀 들어왔지만 요거는 네, 일부 종목에 의한 상승이고 코스닥 쇼링스타 네, 반전 패턴 떴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고점을 찍었는데 거의 쌍봉 형태고요 쌍봉이 되면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자 우리는 8행으로 갑니다 매력매력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박스권인데 박스권 이탈 여기 저점 되는지 여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안경을 쓰고 폭락, 어, 어, 그림 괜찮네요. 잘 보시고요. <laughs> 자, 그 다음에, 네, 옵, 어, 옵션, 네, 풋 외과를 보시면, 어, 오늘, 자, 매수, 오늘 위클리죠. 여기 개인 매수, 자, 기관 매도였죠. 자, 그 다음에, 콜 외과를 보면, 매수, 매도, 매수. 네, 이렇게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만기 볼까요, 만기? <laughs> 예, 매도, 매도, 매도 매수. 그다음에 매수, 매도, 매도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푸콜레이션을 보시면 네 오늘 거래 대금 네 푸시 많았어요. 조금 거래량 푸시 많았어요. 자 뭔가 푸 네, 쪽에 정리가 되는 듯한 모습이고요. 자 그다음에 네, 오늘 변동성이 없었어요. 콜은 그죠? 예. 네, 거래량 조금만 들어왔고요. 상승보다는 이렇게 횡보가 더 어, 유리한 거 같고 지금 네 얘는 그래도 큰 변화가 없죠 만기라 그냥 거래량만 터지고 요 음. 그래서 쌍바닥을 치고 올라갈지 여부 확인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14,000 15,000원 회복 못했고요 15,000과 11,000 사이에 박스권 지금 9개월째 헤매고 있고 그 다음에 고 바스를 보시면 고 바스도 지금 여기 안에서 계속 갇혀있다 후행스팬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 200 네.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가 주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자, 기준선 전환선 위에, 2 0일선 위에 올라와 있고요. 후행스팬이 여기 있습니다. 네, 앞으로 방향 잘 보시고, 지금 현재, 지금 여기, 네, 여기를 넘을지 여부, 그죠? 네, 요거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 현재는, 네, 그냥, 횡보 안에서 지금 널뛰기다. 구름대 안에서 헤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죠. 그 다음에, 자, 선물은 지금 기준선에 걸려 있고, 자, 그 다음에 구름대에서 헤매고 있고, 후행스팬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래량은 조금 들어왔지만, 좀더 체크해 보시고, MACD, 자, 양전환되기 시작했는데, 좀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자, 월봉, 랭코 차트 상승 중에 있고, 주봉은 꺾였고, 일봉은 반등이 살짝 들어오고 있다. 뭐, 이 정도 파악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 보시면, 어, 지금, 네, 외국인들 1 4 7 5개 많이 안 샀죠? 그래서 좀 보시면, 네, 딱 60일선에 걸려 있고요. 20일선 돌파, 5일선 따라 올라오고 있고, 자, 60일, 20일, 200일, 5일, 120일. 모여있죠? 네, 더 많이 모여있습니다. 지금 요 때보다도 더 촘촘하게 모여있다. 그러면 모여있다는 얘기는 뭐죠?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자, 뚫고 올라가면 상승을 많이 할 거고요. 여기 고점 330을 넘을 것 같고, 만약에 못 가고 횡보하다가 내려오면 큰 하락이 나올 것이다. 요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자그 다음에 요거는 선물이구요 연결 선물을 보시면 똑같죠 네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옹기종기 사이좋게 모여서 군밤을 구워 먹는지 이렇게 있습니다 파란 군밤 빨간 군밤 요렇게 있는데 자요 상황이 똑같아요 자, 제가 보여 드릴게요 네요 상황이 너무나 똑같다 네 여기 좀 보시면 네, 여기죠? 예, 네, 잠시만요. 여기, 네. 여기서 보면 모여있다가, 옹기, 온기 옹기 잘 모여있었어요. 여기, 요렇게. 근데, 요렇게 탁 튀다가, 며칠 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일 만에, 저점 깨면서, 완전히 폭락으로 가는 겁니다. 예, 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평이 모인다. 그러면 긴장하셔야 돼요. 이게 위로 튀든, 아래로 폭락을 하던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거기에서 변동성을 일으킵니다. 세력들이. 네. 일으키고 싶지 않아도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때가 언제냐면, 여기 보시면, 에, 2021년 8월 달 겸, 8월 중순경. 이때. 그때하고 지금 모습이 보시면 똑같아요. 그죠?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변곡이 딱올때 주의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대세 상승 이후에 이렇게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여기 대세 하락 이후에 지금 올라갈 듯한 이런 모습을 하고 이렇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위로 튀든가. 그죠? 세게.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든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다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코스피가 달러 표시로 됐을 때 어떻게 될까. 지금 달러 표시인데요. 지금 이음봉은다 잡아먹지만 못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60주가 있고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 야, 후행스팬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어, 요게 지금 기술적인 되돌림인지, 그 다음에 MACD도 살짝 또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네. 그래서, 916인데, 앞으로 요거, 반등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고, 예. 근데 상승 전환하기는 요쪽에 저항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달러 표시, 그 다음에 원화 표시도 잠깐 볼까요? 예. 원화 표시도 비슷하지요? 여기? 예. 그 다음에, 자, 일봉을 보시면, 일봉 원화, 예. 구름대 상단에 걸려있고, 그죠? 네. 후행스팬 여기 있고, 아까 보신 대로. 그 다음에, 네, 달라, 달라, 달라 표시. 네, 구름대 살짝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후행스 펜 여기 있고. 네, 상당히 좀더 약한 모습이죠.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네, 조금 더 지켜보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끝났는데, 네, 위클리. 그래서 포지션을 잠깐 좀 보시면, 개인은, 어, 예, 네, 청산을 다 했네요. 현물을 다 팔고, 57억 밖에 없어요. 다 팔았어요. 단타 쳤습니다. 3월 9일부터 57억.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없어요, 포지션이.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자, 기관을 보시면, 네, 기관이 1조 6천억. 포지션, 상승 포지션. 됐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을 보시면, 자, 외국인은, 네. 자, 무슨 포지션? 네. 1조 8천억을 지금 현재 3월 9일부터 팔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보시면, 네, 하락 포지션이죠. 오늘 316이니까 여기, 네, 요쪽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다. 그래서 큰 적극적으로 지금 매매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주요 대형 종목을 가지고, 아까 수급을 보셨죠? 이거 올라가기는 좀 위험하다. 계속해서 지금 시장을 선물과 특정 종목을 가지고 지금, 네, 장난을 치고 있다. 뭐, 그 정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의 영향은 미비하고, 환율 변화를 잘 보시고, 어,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환율을 계속해서 놔둘까? 라는 퀘션이 있습니다. 네, 잘좀 보시고요. 아마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자, 달러 패권은 놓치기 쉽지 않습니다. 놓기. 네. 놓치는 게 아니라 놓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을 참고만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